이곳은 고구려 벽화 속에 나오는 집 구조물을 바탕으로 상상을 더하여 만든 고구려 마을입니다. 이곳에서는 드라마 태화상신기를 시작하여 신이, 바람의 나라, 신사임당 등 많은 드라마 촬영을 하였고요. 양만춘 장군의 활약을 그린 영화 안시성 역시 이곳의 대표 촬영지라고 합니다. 네, 이 안쪽으로는 체험 공간도 준비되어 고구려 대장간 마을에는 가끔 수상한 손님이 찾아온다. 유난히 하늘이 맑고 해가 따뜻했던 그날도 그랬다. 칼 좀 고쳐줘. 칼 말이야. 이거 고쳐줄 수 있어? 처음 보는 수상한 손님이다. 가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시랑 호미랑 들고 올 때가 있어. 이거 좀 갈아달라고. 그러면 우리 해설사님이 잘 설명해 주도록 해요. 알았죠? 근데 이 사람은 할아버지가 아니잖아. 아, 여긴 진짜 대장간이 아니라요. 고구려 때 당시 마을 하나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에요. 드라마 태양사신기 보셨죠? 아, 그 외에 광개토 대왕 나오는... 아니, 대장간이 아니라고? 네, 아니에요. 여기 대장간 맞는데? 아닌데? 그럼 여기 뭐가 있는데? 아, 저쪽으로 가시면 아차산 보루에서 발견된 유물들 전시관이 있고요. 이 안쪽에는 고구려 병사들이 쓰던 건물들 그대로 재현해놨어요. 건물? 네, 뭐 연호개체나 대장간 같은... 아니, 대장간 있네! 아, 생각보다... 수상한 손님이다. 안내해달라고는 안 하겠지? 같이 좀 가줘. 안내를 해달라는 손님이 있을 땐 꼭 함께 들어가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친절하게. 친절은 우리의 사명. 아자, 아자, 아자! 망했다. 야, 이거 봐라. 또아리 병이요. 병. 아, 저 바닥병. 야, 저런. 어머나. 야. 야. 이야. 나 이거 하나 가져가도 되나? 당연히 안 되죠. 한. 이거 하나 못 가져간다니 너무하네. 그럼 밖으로 나가보지.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도망가야겠다. 안내를 해주다 말고 손님 곁을 떠나는 거 난 용서가 안 돼요. 그런 건 초보 해설사들이 하는 짓이야. 네, 그럼 밖을 좀 둘러보시겠어요? 좋아. 근데 뭐 벌써 지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이야, 진짜 똑같네. 잘 만들었다. 저 칼이라도 좀 안 들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왜 부끄러우면 내 몫일까? 이 정도면 진짜 살아도 되겠다, 그치? 그런데 자꾸 왜 아까부터 반말이세요? 나랑 나이도 비슷해 보이는데? 너도 나. 몇 살이세요? 어휴, 나이 많은데. 그래, 나보다 많아야지. 나보다 어렸으면... 아.
나 좀 살려줘. 다 왔다. 탈출이다. 여기가 대장간이에요. 이야, 진짜 대장간이네. 칼을 고칠 수가 있겠어. 몇 번을 말해요. 여긴 진짜 대장간이 아니라. 여긴 고구려 대장간 마을이라며. 아, 이름이 그렇긴 한데. 들어가자. 칼 고쳐야지. 네? 아무래도 탈출은 글러먹은 것 같다. 아, 혹시 이 쇠로물 만들어 본 적이 있나? 아니요. 근데 그거 진짜 칼이에요? 진짜지 그럼. 진짜 칼이었어? 아, 내가 이 칼로 얼마나 잘 싸웠는데. 아니, 진짜 칼인지 몰랐어? 이 칼이 이렇게 보여도 엄청 튼튼하다고. 자, 봐봐. 여기 가마에다가 불을 때운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풀무로 바람을 불어넣으면 이 가마에 불이 확 붙거든. 그렇게 불을 때다가 쇠를 계속해서 녹이면 그 어떤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지.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녹인 쇠를 다시 식힌 다음 저쪽에서 계속해서 두들기면 이렇게 멋진 칼을 만들 수 있어. 대장간에서 일했던 건가? 뭐지 이 사람? 다시 와보니까 정말 좋네. 더 튼튼하게 고치고 싶긴 했는데 뭐 이대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 고마워. 덕분에 해보고 싶은 것들을 다 했네. 수상한 사람이다. 확실히. 난 항상 저기서 여길 내려다보고 있었거든. 네? 오래전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와봤네. 아, 야, 잘 놀았다 오늘. 이제 갈 시간이네. 재미나게 잘 놀다가 가네. 뭐 언젠가 또 올 날이 있겠지. 네, 왔던 길로 나가시면. 고구려 대장간 마을에는 가끔 수상한 손님이 찾아온다. 유난히 하늘이 맑고 해가 따뜻했던 날, 나에게도 수상한 손님이 찾아왔다. 그는 멋있게 생긴 칼을 갖고 있었고 대장간에 칼을 고치러 왔다고 했다. 그는 아차산에서 왔다고 했고 신기루처럼 누구였을까? 그는